반갑습니다. 오늘은 울산 대왕암공원 둘레길을 걷는다고요? 예, 오늘은 울산 대왕암공원 둘레길 원점행기 트레킹을 왔습니다. 먼저 술도 주차장에 주차 후 술도를 둘러보았습니다. 술도는 어떤 곳인가요? 술도는 방어진 항으로 들어오는 곳에 파도를 막아주는 바위섬으로 갯바람과 파도가 바위에 부딪힐 때 거뭇고 소리가 난다 하여 술도라 불렀으며 바다에서 바라보면 모양이 시루를 엎어놓은 것 같다 하여 시루섬 또는 섬 전체가 왕건무 돌로 덮여있어 군보섬이라고도 한답니다. 이곳 출발점은 대왕암 공원 둘레길 시점이면서 해파랑길 8코스 일부 구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걷는 대왕암 둘레길 코스는 어떻게 되나요? 예, 술도 주차장에 주차 후 술도를 돌아보고 이곳 시점에서 시작하여 해안길 캠핑장을 지나 대왕암을 만나고 울기등대를 지나 출렁다리를 건너 원점행기하는 코스로 약 7km 천천히 3시간 정도 소요되는 코스입니다. 대왕암 주차장에서 출발해도 걷기 좋은 둘레길입니다. 태풍 맞고 큰 상추라서 더 맛있어 보이네요. 대왕암 공원 둘레길은 술도 바닷길이기도 합니다. 술도를 중심으로 대왕암 공원까지 아름다운 해안의 절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멋진 바다 풍경과 힐링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뱀이돌인데요? 고동섬이 있는 남쪽 해안에 우뚝 자리한 바위로 동쪽의 바위를 뜻하는 샛돌의 새가 서로 전이되어 뱀이 뱀돌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걷기 좋은 해안길과 바다를 보면서 시원하게 탁 트인 조망이 펼쳐져 걷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한구루나무입니다. 한구루나무에서 우리의 행복을 찾아보랍니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며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좋아요. 중점 노획안이 뭐예요? 고동섬 남쪽 해안 언덕에 있는 곳으로 가운데 고개 또는 경계점의 한자 지명으로 보이며 중점 남쪽에 늘어진 계안을 노획계안이라고 합니다. 대나무 길을 지나면 최고의 물멍하기 좋은 쉼터가 나왔는데요. 위쪽으로 오토 캠핑장이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기암배석 해성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캠핑 장소입니다. 캠핑장 이용자 외에는 캠핑장 내부 출입 금지라네요. 해안 둘레길로 내려서니 고동섬이 보입니다. 박해안 남서쪽에 있는 돌섬으로 어원은 수리바위인데 소라바위로 음전된 것이 방만화되어 고동섬으로 변한 것이라고 합니다. 해안가로 내려와 걷는데요. 몽돌 자갈 해변인데 바다가 청량하고 깨끗함이 돋보입니다. 소원탑도 쌓아보았는데 성공입니다. 이것은 과계한 너분계로 몽돌이 있는 해안으로 순 우리말로 너분계라 하며 1960년대까지 동해 포경선들이 고래를 이곳으로 몰아 포획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용디 전망대입니다. 대왕암의 대왕교를 건너기 전에 목이름이라고 합니다. 대왕암을 풍수지리상의 한 마리의 용으로 보아 이곳은 용의 목에 해당하는 곳이며 다리 건너에 있는 돌섬은 용도암으로 용의 머리에 해당하며 목이란 얇고 빈 등성이 또는 이러한 곳에 난기를 이르는 말이라고 하네요. 호국룡이 살아 숨쉬는 대왕암에 도착했습니다. 대왕암은 신라 문무대왕의 왕비가 죽어 나라를 지키는 호국룡으로 승천하여 바위섬 아래에 잠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오는 곳으로 이곳을 대왕바위라 불렀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말이 줄어 댕바위 대왕암이라고 하였으며 용이 잠겼다는 바위 밑에는 해초가 자라지 않는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시원한 바다 조망도 아주 멋진 대왕암 풍경입니다. 대왕암 주변으로 기암괴석이 즐비하며 기암괴석과 바다 조망의 조합은 최고의 절경입니다. 대왕암은 우리나라 동남단에서 동해쪽으로 뾰족하게 나온 부분의 끝지점에 있는 공원으로 옛 선비들이 해금강이라 일컬을 정도로 경치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울기등대와 대왕암, 용굴, 출렁다리 등의 기암괴석 등 아름들이 해송이 어우러져 울산을 상징하는 쉼터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추암 또는 댕바위라고도 불리는 대왕암은 신라시대 문무대왕의 왕비가 죽어서도 호국룡이 되어 나라를 지키겠다 하여 바위성 아래에 묻혔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이곳에도 해녀분들이 있어요. 이곳은 해녀분들이 직접 채취해온 소라, 멍대 등을 팔고 있는 곳으로 기암괴석을 바라보며 소주 한잔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대왕암 둘레길은 해파랑길 8코스와 함께하는 구간입니다. 대왕암 전망대를 지나 고이가 나왔는데요. 공원 북편 해안가에서 가장 높은 곳을 고이라고 한다네요. 최근에 전망대를 설치하여 전하와 미포만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고이를 지나 새로운 명소인 출렁다리를 가기 위해 울기등대로 진행합니다. 울기등대의 구동탑은 울산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등대라고 합니다. 출렁다리 입구로 진행하는데요. 출렁다리는 다른 곳과는 다르게 일방통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구 방향에서는 진입이 금지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대왕암 공원 출렁다리는 무주탑 변수교로 길이가 303m, 높이가 42.55m로 바다간 바다가 모여서 걷는데 아찔할 정도입니다. 출렁다리를 건너 술도 주차장으로 원점에 귀하는데요. 용골과 할미바위 대왕암의 기암괴석과 푸른바다에 다시 한번 취해봅니다. 울산의 바다 풍경과 최고의 명소들을 한눈에 보고 느낄 수 있는 힐링의 트레킹 코스를 걸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